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제가 지난 11월 18일에 일조권이 완화된다는 그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했는데요.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입법 예고가 되면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건축 뉴스를 좀 전달하겠는데요. 일조권 높이 제한에 관련된 개정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2월 4일까지 일조권 높이 제한에 관련된 개정 법안이 입법 예고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2023년도에 본격적으로 일조권 높이 제한에 관련된 내용이 개정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도대체 언제 시행되는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4일까지 입법 예고가 마감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 언제 시행되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관용 건축뉴스 일조권 높이 제한에 관련된 개정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고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련된 기준 개선을 입법예고로 했는데요. 그동안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1.5m 이격하고 높이 9m까지 완화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앞으로는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을 이격을 하고요.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워야 된다. 이 내용이 바로 12월 26일에 입법 예고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5m 이격을 하고 9m까지, 그러니까 3층까지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는데, 자,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1.5m 이격을 하고 10m까지 완화해주는 내용이 바로 입법 예고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 시행령 86조 1조권 개정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변경정은 1.5m 이격에 9m까지, 그리고 변경 후 소식은 1.5m 이격을 하면서 10m까지 완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북측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를 이격을 하고 10m까지, 그러니까 3층까지를 우리가 10m까지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1층의 높이가 조금 더 좋아진다. 자, 그리고 4층부터, 즉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높이 2분의 1 이상을 이격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3층까지 10m를 다 찾고 4층 부분이 3m라면 13m잖아요. 13m이기 때문에 13m의 2분의 1은 6.5m를 이격을 해야 되겠죠. 6.5m를 이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12m 높이는 6m를 이격을 했는데 이제 바뀐 법을 보면은 13m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50cm를 더 이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층까지의 10m 완화는 좋아졌는데 그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존 법처럼 2분의 1 이상을 이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층 부분이 50cm가 더 줄어든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3층의 높이를 어디까지 우리가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설계를 하면서 정하기 나름인데요. 어쨌든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높이 2분의 1 이상을 이격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이런 일조권에 관련된 내용이 개정되느냐 안 되느냐, 정말로 이게 개정이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입법 예고가 됐기 때문에 2023년도는 일조권 완화가 개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언제 시행이 되느냐.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인허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되는 시점 이후에 접수를 해야만 일조권 완화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일조권 완화가 언제 시행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조권에 관련된 개정이 언제 시행하나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시행령 입법 예고된 부칙이 있습니다. 그 부칙에 시행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입법 예고 부칙 제1조를 보면은 시행일이 나옵니다. 시행일. 자, 시행일은 이 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니까 2022년 12월 26일에 입법 예고된 내용이 한 5가지 정도가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이 일조권 완화되는 내용, 즉 여기에 나오는 문제가 다만 86조 1항, 86조 1항이 바로 건축법 시행령 86조 1조 등에 관련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련된 내용이 시행령 86조입니다. 자, 여기서 부칙을 보면은 시행일에서 다만
86조 1항의 개정 규정은, 그러니까 일조권 완화 규정이죠. 일조권 완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니까 공포하자마자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 공포하면 공포한 날짜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포한 다음에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시행령 입법 예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입법 예고 마감일이 있고 또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해야 되고 이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시행하는 날이 언제쯤이 될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조권 입법 예고가 2023년 2월 4일에 마감을 합니다. 자, 그럼 마감을 하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결 후에 공포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 국무회의에 의결하는 날이 언제냐. 통상적으로 입법 예고가 마감하고 나서 바로 의결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좀 기간이 필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입법 예고를 하면서 의견을 좀 취합해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2월 중순, 통상적으로는 3월 초가 예상을 합니다. 바로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2월 중순이나 3월 초에 만약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공포를 한다면, 자, 그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기 때문에 8월 중순이나 9월 초가 된다. 2월 중순에 공포를 한다면 8월 중순이고 3월 초에 공포를 한다면 9월 초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4월까지 넘어간다. 4월까지 넘어간다면 6개월이 지나기 때문에 10월 초가 되겠습니다. 10월 초. 자, 그러면 시행령 개정을 공포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날이 6개월 후인데요. 자, 문제는 지자체의 건축 조례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건축 조례를 보시면 일조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건축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 우리가 허가 접수를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자, 지자체별로 건축 조례를 바로 개정을 하게 된다면 아무리 빨라도 9월 중순, 안 그러면 10월 초나 11월까지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분은 변경 신청을 해야 되고요. 자, 시행일 이후에 허가 접수를 한다면 우리가 일조권 완화 1.5m 이격의 높이 10m까지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이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냐?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한 다음에 6개월 후에 시행을 한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또 건축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2023년 7월에 시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건축사 신문에 뉴스를 좀 전달했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입법 예고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스케줄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의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26일에 입법 예고된 다른 내용을 좀 하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공지 등에서 공개공지에 금지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뭐 물건을 팔면 안 된다든지 보행의 통로를 이렇게 막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입법 예고된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공개공지에 차량 주차를 금지한다. 이 문구가 시행령에 포함이 됐습니다. 시행령이 포함이 됐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공개공지 내에서는 현행법으로도 차량 주차가 불가하나 제한행위 유형에 차량 주차가 포함됨을 명시해서 단속이나 처벌 등 행정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시민의 편익을 보장하겠다. 이 내용으로 이 법 문구의 공개공지에는 차량 주차를 금지하겠다. 이 문구가 이번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공포하면 바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2023년 빠르면은 2월, 3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일조권 같은 경우는 공포 후에 6개월이 지나야 시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포일을 좀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 연말인데요. 일조권 높이 제한 완화 소식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했고요. 입법 예고를 2023년 2월 4일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공포 후에 6개월이 지나면서 시행을 하니까 아무리 빨라도 8월이나 9월
좀 늦어지면은 10월이나 11월에 본격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도 건축 뉴스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도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3년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